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더운 또 한 주를 지내면서 5월의 마지막 또 주를 보내면서 참으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또 돌보아야 될 일들을 돌보면서 저희의 영혼이 매우 가라앉아 있사오니 이 주일에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약한 자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몸의 가난함보다 더 큰 질병은 바로 영혼의 가난함이오니 성령을 보내시어 또한 성령을 부으시어 우리의 가난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가 금방 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날도 금방 올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기력이 있을 때 더욱더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귀어 교제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활동 시간이 많아지고 또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가 인내에 부족함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더욱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마침내 참고 견딘 자가 욥의 결말보다 더 복된 결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에 구비함이 없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저희가 세네 시간 교회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중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교육의 정신에 있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년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장으로서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의지하는 마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험한 인생길, 나그네 길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요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 때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까닭에 희락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기적을 베푸시고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자들이 좋은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할 때 잠깐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그 책의 사람들에서 또 신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오후 성경 공부할 때 또 장년들하고 또 이 책을 어떻게 할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어디를 보았지요? 우리 여호수아 또 예수와 도금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였는데요,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메를 취하여서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첫째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르엘, 흩어버린다라는 뜻이죠. 둘째가 뭐였습니까? 로루하마, 그렇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셋째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주님이 일컬어주셨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사람이다. 주님이 감히 은총을 바랄 수 없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9장 26절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일반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링컨 이후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흑인을 차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부의 많은 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지 않는 방향 안에서 흑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흑인들만 가는 화장실, 흑인들만 앉는 버스 의자, 흑인들만 갈 수 있는 식당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한 흑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시위를 하던 청년들이 교도소에 잡혀가자 그들을 면회하러 가는 길에 KKK와 같은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됐죠. 거긴 경찰도 있었어요. 이 흑인 지도자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때려요. 포크를 가지고 코에다가 밀어넣고요. 그 목구멍까지 피가 넘어가도록 아주 잔인하게 때립니다. 숨도 쉬기가 곤란하죠.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그 흑인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전까지는 우리 흑인 형제들한테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그런 운동을 했지만 이상하게 자기를 때린 백인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혐오에 빠져가지고 남을 때리면서 자기도 확대하는 이런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경을 헤매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은혜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건 우리 자랑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만 하면 도망가는 고멜고 같습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은전을 지불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말로 타이르죠. 호세아가 말로 고멜을 타이릅니다.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겠으니 너도 이제 도망가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으셔요. 보통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사귀어 살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사하고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볼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은혜의 교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온갖 반대를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의 타종교는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아유, 이러다가 내가 한 대 맞고 말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람의 신앙심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경의 은혜의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사랑이 있겠는가? 호세아는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의 남편 대신, 교회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를 그 노예시장에서 사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이 그러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 대해서 절대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이 있어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가톨릭에서도 부르고 과거의 미 전 대통령도 부르고 많은 사람이 애창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뉴턴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셨으니 나는 이제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나의 사랑을 베푸신 주 예수께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그러나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호세아처럼 오래 참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저 가정에 희생을 당한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목숨을 잃는 희생을 하셨어요. 이 사랑이 절절히 우리 마음에 좀 와닿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을 중심으로 토타스크리트라 29번째 시간 내 영을 부어주리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달에 부활절을 맞이했죠. 부활주일을 맞이하고요. 이제 바로 몇 주 전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기상 무슨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절에 돌아가셨어요? 요즘도 참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셔야 됩니다. 포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절기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절기 때는
그 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되고 빨리 급히 먹어야 합니다. 쓴나물과 함께.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오순, 50일, 즉 49번째 날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순절,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가량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한 지 한 10일 정도 후에 성령이 오셨다고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특별히 보내지 않았지만 요엘서 말씀을 통해 내 영을 부어주리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소선지서 요엘서는요, 누가 쓴 것이겠어요? 바로 소선지자인 요엘이 쓴 거예요. 좀 열등한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적을 뿐입니다. 저는 이 요엘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요엘이 참으로 신비에 쌓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요엘에서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단지 이제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다, 이 정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으니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 자증한다, 성경이 스스로를 증명한다, 성경의 증거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은 미국식 이름으로는 조엘로 많이 발음이 되어요. 미국의 팝 아티스트 중에 빌리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은 조엘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979년 9월 15일에 이 조엘 소넨버그라는 아기는 생후 20개월이었어요. 생후 20개월이면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만 두 살이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전신 85%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생후 20개월 아기가요. 그래서 5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는데요.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와 입과 귀와 눈꺼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려요. 가면 좀 벗어라. 너를 보면 밥맛이 없다. 그 요엘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이 청년이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조엘, 너는 정말 강해.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였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조엘, 네 가족들은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야말로 가장 무력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 삶에서 체험해본 사람만이 이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엘이라는 청년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만이 자기의 이러한 불운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그는 18년 후에 자기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출두해서요, 18년 전에 자기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 운전사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조엘을 보고 야, 참 저 청년 대단하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기 가해자를 용서하게 했는가를 봐야 돼요. 바로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싶은데요. 요엘서 1장 한번 봐주세요.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황충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팥중이, 메뚜기, 또 느치, 황충 이런 것은 다 메뚜기 종류에 속한 것들이에요. 아무튼 풀을 뜯어먹고 우리의 양식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 네 배의 네 차례의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은 게 있겠습니까? 보리나 밀, 쌀이 남아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주신 것은요,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랑의 매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저주가 아닌 사랑의 매입니다. 그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권고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요, 여러분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너희들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메뚜기의 재앙이 있어. 네 차례에 걸친 재앙이 있어.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얼마나 힘드니? 메뚜기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주의 날, 심판의 날에는 어떠하겠느냐? 지금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 앞에 큰 심판에는 어떻게 견디겠느냐? 여러분 요즘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청문회가 있잖아요. 탈탈 털립니다. 그렇죠? 위장 전입을 비롯해서 처제의 딸아이가 뭐 한 것까지 탈탈 털립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총리가 될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청문회 하게 될 때 고개라도 들 수 있을까요? 그저 신상 기록과 조회를 통해서만 나타난 거 말고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늘의 청문회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메뚜기의 재앙에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교훈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이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1차로 예언하고요, 2차로는 세상이 끝날도 예언해요.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두 개를 바라봐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 보면은 싹이 날 것이다. 고난받는 종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와 요엘은 세상의 마지막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주의 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2장을 보세요. 2장 보시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시장은 시간은 시작될 때가 있었어요. 끝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4절에 나온 것처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나는 것입니다. 31절에 나온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일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날에는 전 인류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4절의 후반부 가사입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주의 날에 나는,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움 받았으니 이 심판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는 상을 기대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메뚜기 심판을 허락하셔요. 그것은 맞고 죽어 넘어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영적 긴장을 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그 후에 내 나는 누구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꿩이나 토끼를 낳지 않죠. 사람이 결혼하면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영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말해요. 이 만민이라 함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민을 풀죠.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들, 너희 젊은이들.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자녀들만 하고, 꿈을 꾸는 것은 늙은이만 하고, 이상을 보는 것은 젊은이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만민을 이렇게 푼 거예요. 그 다음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는 어순이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남종과 여종이 먼저 나와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인이 아닌, 주인이 아닌 종들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예언자들이 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바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대언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될 것이고, 꿈을 꾼다.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뜨거운 심장을 갖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보 사면 한번 보세요. 사면에 2번 보세요. 2번 우리 암송성과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야.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받으니라, 받으리라로 끝나지 않고 하였느니라까지 첨언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성령 받아서 각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너희에게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조금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루아흐, 성령은 바람이셔요. 바람으로 표현되셔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죠.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방언은 기본적으로 외국어였습니다.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난국 방어들로, 즉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각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바로 구속의 일들이에요. 예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큰일을 각자 언어로 말해요. 창세기 6장의 저주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과 대를 쌓았어요. 단지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에요. 성과 대를 쌓았어요. 아, 그 방주를 보니까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했다더라. 성과 대에도 바로 그 역청을 씁니다. 다시 이 비가 와도 우리가 견디게 하자. 교만이죠. 주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만의 안전한 거주지를 만들고자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혼잡게 하셔서 우리가 어렵게 외국어를 공부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령이 임하시자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복으로 바뀝니다. 다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의 난국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의문을 표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성령이 이렇게 무슨 주전자에 있는 물도 아니고 이렇게 부어졌다가 다시 흘렀다가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할지라도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힘을 도저히 쓰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주님은 오히려 계시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메뚜기 재앙이 필요할 만큼 완악한 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부흥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신자라고 하면서 아무 감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저는 이런 일을 꿈꿉니다. 100년 전 원산과 평양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을 지금도 꿈꾸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지셔야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를 여러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벤트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차별 없이 사람이 100년간 200년간 했던 일을 주님께서 단 며칠 만에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을 이끌었냐는 사실입니다. 바로 회개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억지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강압이 아닙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참된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평양의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나와서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휘튼 대학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세요. 요엘서의 또 다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정신없던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저 나 이것이 필요하니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 신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했던 것처럼 성령의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요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사람 중에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런 용기가 생겨요. 성령의 충만 없이 강팍한 마음, 메마른 마음에서는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먼저 화해하지 못해요. 나에 남아있는 자존심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과 그것의 뒤이은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언어 유희를 느끼셨습니까? 32절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바로 이러한 언어 유희가 있어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부르다란 말은 회개요, 믿음이요,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 도와달라고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마음이 급한데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데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면 주님이 손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불러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32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 싫어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보혈을 높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나사로야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저는 정말 남은 자, 택함받은 사람일까요?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스펄전에게 찾아왔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부름받은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단언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합시다.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회개하며 부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르고 있는가? 그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주기로 작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게시판에 새롭게 게시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요. 박누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30년 넘게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하는 분이셔요. 이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미 췌장암이 걸렸고 위암 4기여서 이게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15차 항암까지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젓가락 같은 몸을 이끌고 다시 또 필리핀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박누가 선교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박누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꺼이 아무 대가 없이 그 땅에서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개해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5학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몰래 아버지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확 놀래주는 게 제 재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버지를 쫓아가는데 꽝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텅 떨어졌습니다. 아우, 정신이 없어요. 보니까 택시에 박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기 가요. 저기 가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빠! 부르잖아요. 아빠! 이 말은 뭐예요? 도와달라는 외침이죠. 나 지금 아프니까 살려달라는 외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빠! 간절히 부르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때만큼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담력도 없고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빠 부르면 주님이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요. 아기가 그냥 옹알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부모는 반응해요. 뭐 필요해? 쉬었어? 배고파? 트름하고 싶어? 산책하고 싶어? 부모는 계속 물어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필요하니? 극진한 관심으로 우리를 대해줍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큰일을 당했을 때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기도 안 나와요. 너무 아파서 기도가 안 나오고요.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회개하고 신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택함 받은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충만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답답하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어찌해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아빠 저 아파요, 엄마 저 배가 고파요, 이렇게 자녀가 외쳐 부르는 것처럼 저를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먼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사고를 당한 조엘 소렌버그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담루가 성도사와 실제로 오순절에 주의 이름을 불렀던 많은 성도들과 또한 지금 고통과 큰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막막한 일을 앞두고 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목도 찾지 못하고 무슨 말도 찾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저 빨리 이 일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부르고 살려달라고 부르고 용서해달라고 부르고 회개해달라고 부르는 저희가 다 내게 도와주십시오. 어찌 기도해야 될지 앞날도 모르고 저희는 그저 무지한 채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간절히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도록, 회개와 믿음과 신뢰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사렛 예수여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침묵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구속받은 자로서 아버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평안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떠날 때에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셔서 잠깐의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회개와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부르실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지 판단도 안 설 때 아버지 외쳐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답답한 중에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노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줄 압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 오늘도 부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 주께서 이미 저희를 창세 전에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 이름 불러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